오늘 기대는 맡은 대관령 김한석 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전달식을 위하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김영춘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대관령 장상혁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 농해수위원장이신 김인영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 김한식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관령읍 지인구 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춘입니다. 사실은 오늘 2시 전까지 2시 전까지 시장으로 참석하시는 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위원 간담회 끝나고 바로 중앙 일정 때문에 이 자리를 참석을 못하시게 돼서 제가 대신 이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조금 아까 이제 그 소개해드렸던 농업정책과 박영근 과장님,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하수행 팀장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관리 본부장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천에 그 쌀이랄지 농기계랄지 이런 것들을 총괄 담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을 사회자께서 잘 좀 해주셨습니다. 내용은 이게 한 3년 전부터 우리 조합장님이 지인구 조합장님께서 늘 얘기하시던 게 대월문에 호박도 있고 쌀도 있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밭작물로 콩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특히 이제 서리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사업화를 좀 다각화를 해보고 싶다. 그런 이제 생각을 늘 갖고 계셨어요. 그렇다가 작년도에 이제 사업을 신청해서 그래서 이제 금년에 진행이 됐는데 이 재산은 이천시 겁니다. 이게 이제 대월농협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만 이천시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100% 보조입니다. 1억 9,100만 원이 100% 보조가 돼서 대월농협에서 잘 이제 운영을 해주시면 이천시로 이제 굉장히 고마운 거고요. 더군다나 콩콤바인이라는 게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필요합니다. 비워서 말려서 털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그냥 다 우리 그 벽 콤바인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상당히 편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기가 뒷받침이 돼서 우리 조합장과 이제 조합 임원들이 함께하는 미래 대월 농협의 큰 뭐 이제 그 사업으로 크게 성장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됐으면 시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은 고맙겠다, 감사하겠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태풍 때문에 이제 좀 마음이 심란하실 텐데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현장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그 타작을 하는 바쁜 농민기에 이렇게 오늘 축하해 주시려고 중앙의 내 기분뿐만 아니라 우리 이사님 또 우리 기관단체장을 비롯해서 여러 기분들이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은 고령화 심화와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서 행복한 농촌을 우리 농업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경험가라는 고민을 많이 해오던 차에 우리 또 김영춘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또 시장님, 또 우리 또 인맥이 좋은 김관수 이장님 등등 많은 청력을 가지고 이런 의사를 전달해 왔는데 호수행 팀장님이 진짜로 저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전화해서 제발 좀 우리 논에는 그 기가열이 상당히 높아진 반면에 바짝으로는 열악합니다. 그러니 이 기계를 좀 우리한테 내려주시면은 감자 캐고 콩 심는 이모작을 통해서 토지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좀 농민 조합원들 농가소득을 증진하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셔서
위원장님도 발벗고 나서고 뭐 또 시원님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 농해수 위원장님인 김인용 위원장님께서도 야중에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재까지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대우농업을 도와주시려고 농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소원해주신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귀한 재원을 우리 농협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간접해고 또 서리태 콩 같은 것도 노타리에서부터 수확까지 모조리 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정말로 기대에 부응하겠다. 또 나아가서 우리 농협은 계속 저를 많이 자문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신데요. 일전에도 고산농협에 콩 전성기, 색채 선별기 더 나아가서 그걸 가공해서 미숫가루까지 우리 경영청 지부장님께서 자료를 갖고 계신데요. 소장님께서 이렇듯이 이거를 부가가치를 높여서 어떻게든지 농가소득을 올리겠다. 그리고 또한 그 서리태 총장 오도 500 우리가 저기 좀 뭡니까 58농가에 28,800평 148km를 이미 보급해서 요새 시험장을 나가보니까 우리 홍찬희 회장이 계시는데 야, 콩 잘 됐다 해서 사진도 찍어가지고 참 뿌듯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시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허팀장님 많이 도와주신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성공시켜서 정말 살만한 농촌 또 아주 농사짓기 편한 농촌 밭작물 정말로 낯으로 베이고 또 뭐 비올 때 갓바로 덮고 태국에 집어넣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을 여기 보시는 이 기계는 한 번에 세 보람을 나가면서 동시에 피복을 하고 동시에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위원장님 도와주신 그 UPTA 그거와 결합해서 더불어 영양제도 뿌리고 또 노린대 방제도 하고 수확할 때는 정말 양아 이 농기계가 투입되면 바로 작업이 모두 끝나는 아주 좋은 그런 작업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허팀장님께서 이게 파격적입니다. 계산을 한번 봤는데 거기도 이런 사업을 1년 전에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콤바인을 예산이 예국산이 고장난다고 참 좋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좀 해주시오. 뭐 굉장히 군청에 가서 사정했는데 결국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허팀장님하고 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서 얀마기계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온 가족이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용 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대월에서 축산지 복합 단지에 선정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선정되기까지는 이천시 공무원들도 많이 노력해 주셨고요. 아마 지인구조합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 많이 하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천에서는 호급하고 지금 대월이 선정됐는데요. 제가 경기도에서 하는 역할이 농기계 뭐 추산복합단지 농기계 지원 이런 것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이천시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하는 역할입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재난지원금이 상당히 경기도의회에서는 찬반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천시에서도 100명 중에 한 19명 정도가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정회까지 하면서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25만원씩 모두 드리는 걸로 해서 여기 허원 의원님도 계신데 통과되고 왔습니다. 감사드리고 대월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도 의원 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대월 인대기계 전달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이 인사를 준비해 주시며 고생하신 지인분 조합장님과 관계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분 내일에 참석하신 걸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들은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고요. 우리 김인영 의원님께서는 농정해양위에서 이번 농촌 쪽을 해서 많은 담당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담원 자영업자 부분에 일이 있다 그러면 저대가 간담 제가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행사가 너무 좋은 행사인 거로 앞으로 이 같이 우리 밤농사가 너무 잘 되길 바라고요. 올해 농사 대통령이 바라시면서 바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또 이렇게 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지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좀 이제 두 번째 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이사님들 선 거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 너무 그때 와서 봤을 때도 자리가 참 잘 해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구조합자님께서 이 임대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10개 읍면 농협에서 두 군데만 대원과 모가만 선정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조합장님이 열심히 하셨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고 싶고, 그 가운데 또 이사회가 대응을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또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여기에는 이런 얘기들이 좀 뭐하지만 소장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네, 저쪽 동네 분량이죠. 그리고 박영훈 팀장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네, 저도 또 송별이에요. 허수행 팀장님은 저 신분인데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올라왔을 때 예산은 저와 정경철 의장과 조윤희 의원이 또 역시 삭감을 안 했으니까 35%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여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늘 대월 명민과 우리 다지역 명민과 함께 학습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구 조합장님을 오늘 모시고 그 대월 농협 임대 농기계 전달식이 열리는데요. 이 농기계를 어떤 계기로 해서 우리 대월 농협에서 전달을 받게 됐는지와 앞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여러분이 농촌 현실을 잘 아시다시피요. 전국 어느 곳을 막론하고 농촌은 고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농가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논농사는 기계화율이 어느 정도 높은 반면에 정착이 잘 되어 있고요. 그에 반해서 밭장으로는 기계화율이 너무나 열악해서 농촌에서 밭농사 짓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밭작물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그렇고 우리 농협을 하여금 이천시는 장기적으로 임대 농기계를 시각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이에 우리 대월농협에서는 전문 농작업 기사를 채용해서 농가의 밭작물 경작을 기계화를 통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대월농협에서는 농촌의 농가 인력 경영비 절감 및 이 밭작물 기계화 작업을 통해서 로타리 작업에서 파종, 수확까지 일관되게 밭작물 기계화를 통한 작업을 해드림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절감은 물론이고 농가 소득 증진을 통해서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대원농협에서 특히 올해 감자 식포 콩 수확을 한다는 이모작 체계를 구현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서리태 청자오를 58농가에 무려 148kg를 보급했고 28,800평의 콩을 재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전에 현장을 나가보니까 서리태 콩도 너무 풍작스러워서 아주 기대가 큰데요. 이 가을에 곧이어서 콩 수확할 때는 기존에는 낫으로 베고 또 이것을 비가 올 때는 묶어가지고 갑발을 덮어놓고 또 털 때는 참 먼지 나고 뭐 콩탈국에 집어넣는 여러 과정을 겪어서 농가에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앞으로는 여기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우수한 콩 콤바인으로 탈곡하기 때문에 바로 자루에 다 콩이 들어가게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대월농협 및 이천시 국민 여러분, 이제 농가의 일성부족과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어려움이 농기계 구입의 경영비 절감은 바로 농작업 대행인 밭작업을 기계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농협이 변화하고 있고, 또 여러분 농사 짓는데 편하게 저희가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월농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협동조합관 협동이라는 그러한 틀 안에서 이 농협도 도와드리고 해서 여러분 밭작물을 농작물에 비견할 만큼 기계화율을 높이겠다. 따라서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대월농협의 밭작물 기계화 주요 핵심 사항입니다.